심하셔서 외모가. 어떻게 환갑의 카사노바. 아니, 아내 분들이 아내분 감시 많이 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일 좀 늦게 끝나고 새벽녘에 네. 집에 들어갔어요. 한 너다섯 시쯤. 그런데 집에 갔더니 와이프가 안 자요. 안 자더니 자기 누가 하고 있었지? 딱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라 했더니 어떤 남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백준기, 그러니까 백준기 선배가 지금 자기 여자하고 호텔에 있다 이거야. 아, 뭐야? 나는 뭐 전혀 아닌데 그런 쪽으로 안 자고 의심하면서 미루니까 그냥 나는 그냥 바람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약올라. 결국 잡았는데 여행사를 좀 다녔잖아요. 밴드 마스터가 어떤 여자 하나 인사시키면서 형님 제 애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처도 아니고 애인이래. 아, 난 백준기 씨 같은 사람이 뭐 좋다. 자기 스타일이다 뭐 이랬나 봐요. 그래서 보복을 그러고 했구나. 이제 남김에 우리 집에서 우리 와서 아니 근데 났다, 그런 사건이 이렇게 계속 조금 여러 번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렇지. 이게 그게 아내가 꼭 잘못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해놓으신 게 좀 깔아놓으신 게 있으니까. 지금 참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예. 그쪽도 감정을 공부하시네요. 제가 이것 때문에. 예. 참 평생을 오해 많이 받았습니다. 오. 정말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할 때 진짜 해보고 싶어요. 아, 진짜? 왜냐면. 아니, 아내가 진짜 이렇게 하지도 않고 오해를 받는데. 내가 묻겠어. 네. 묻겠어. 백준기 씨는 양심에 오! 없었어? 어떻게 솔직히 기도해요? 마음속으로. 그게 떴던 거냐, 왜? 있었겠죠. 그래. 마음속으로 말고 실질적인 걸 물어보는 거죠. 아, 어떻게 예. 오래간만에 뵙습니다.